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월 달에도 동결하면서 한국에 경제적인 재앙이 닥칠 것 같습니다. 공공물가 안 잡히죠? 참 대단합니다. 미연준은 그래도 지금 이제 저 상황에서도 5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 같은데요. 한국은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그리고 금통위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5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 그 간격이 커지면서 이탈하는 자금들을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은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PF 대출도 물가도 원달러 환율도 다 엉망인데 이거 안 터지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기에는 뭐 소비자 물가가 뭐 3%대로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얘기도 있답니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물가가 안 잡혀서 쌩 난리인데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막장입니다. 노무라 정권이 한국에 2023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합니다. 절대로 플러스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엉망입니다. 지금 PF 대출도 난리죠. 연체율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입니다. 9% 10%랍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막장이라는 거죠. 아무도 지금 뭐 그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중소 증권사는 연체율이 20%에 육박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20%. 저게 언제 터지겠습니까? 저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터지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올 하반기부터 터지겠는데요. 이렇게 심각하고 충격적인 상황인데 뭐라 그럽니까? 정권이 먼저 터질까? 새마을금고가 먼저 터질까? 뭐가 먼저 터질지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보면 무슨 느낌입니까? 뭐 되게 한국 경제가 평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별일 없이 얘기 되어가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저 밑바닥부터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3천조가 넘습니다. 기업부채 1천조 넘고, 정부부채 1천조 넘고, 5천조가 넘어가는데 저걸 어떻게 견딜까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그러고,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다 위험하다 그러는데 뭐 대한민국의 뉴스만 보면 지금 뭡니까? 지금 뭐 2차전지요? 뭐 에코프로? 미친 거 아닙니까? 7배, 8배? 그게 정상이냐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참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댓글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보고 뭐라고 하더냐면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미쳤답니다. 뭐 앵무새처럼 떠들지 말고 미래 가치하고 실적, 밸류에이션 따져보고 입을 열라고 얘기하네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뭐 영상에 떠들어대는데 네이버하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실적 보고 얘기하래요. 미친 거죠. 제가 하는 방식이 거지가 되는 거랍니다. 반성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에코프로가 뭔지도 모르고 2차 전지도 모르면서 뭐 얘기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한테 뭐 진짜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삼성전자 실적 보고 얘기하라는데 삼성전자 실적 지금 어떻습니까?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96% 날라갔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마지막 개미 끌기하고 있는 거죠. 개소리하고 있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미쳤습니다. 5억 대출할 때월 이자가 50만 원 줄어든답니다. 기준금리 동결해가지고 영끌족들이 좀 한숨 돌렸답니다. 저 5억 대출받은 영끌족이 살겠습니까? 버티겠습니까? 제가 볼땐못살것 같은데요. 어떻게 5억을 대출받고 살 생각을 할수 있을까? 괜찮을까? 근데 참 암울하고 서글픈 게 뭐냐면요. 제 주변에도 5억, 7억, 9억 대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러니까 네가 거지처럼 사는 거라고. 지질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거지로 살랜다. 지질공상으로 살랜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냥 안전하게, 안심하게 살랜다. 뭐, 그냥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고 살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저는 저대로 살려고요.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이래저래 많은 생각합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정상이 아닌 상황,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 더 착실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제 삶이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했다고 그러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내려가겠네, 수준금리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한국이 기준금리 동결해도 미국이 금리 올려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시장 리스크 때문에 또 가상금리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낸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하반기에 물가도 오른다 그러고, 저게 뭡니까? 그 유가 감산, 뭐야, 원유 감산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유가가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유가 오르면 다른 그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 가격도 또 오를 건데, 뭐 이래저래 뭐 짜장면 가격도 지금 7,000원인데 연말 되면 8,000원, 9,000원 만원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파다하고요. 언론 뉴스 보면은 뭐 라면 얘기나 나오고 농심 뭐 주가 오른다 이딴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게 뭡니까? 편의점 도시락 뭐 1,500원, 350원 뭐 이런 뉴스들이 뭐 댓글이 되게 달리고 사람들이 관심 보이고 있고, 뭐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왜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악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뉴스들이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온라인 유통에 있거든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면 안 나갑니다. 완전 싸야 나갑니다. 근데 완전 싼 상품들이 어떤 상품이겠습니까? 유통기한 임박 상품, 아니면 냉동 상품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오래오래 무게 있는 상품들, 심하면 유통기한을 라벨 가리한 상품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싸야지 나간다라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참 무섭고 참 어처구니없고 참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노무라 정권이 한국의 2023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4% 전망했는데 왠지 맞출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도 비투해가지고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서 사볼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절대로 함부로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에코프로니, 2차 전지니,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개미 얇게 하고 뭐 영끌 쪽들 만들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쌩 날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밸류 계산하라 그러고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미친놈들 너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함부로 그런 개수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빚쟁이가 되면 인생 끝장납니다. 빚쟁이가 되놓고 잘 먹고 잘 살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 아주 극소수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 했다가는 같이 인생 끝장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출이자 조금 줄어든다라는 뭐 희망 섞인 얘기에 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빚내지 않고 정말 우둔하게 보수적으로 사는 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